안녕하세요. PS입니다. 지난번에는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 픽률이 높은 챔피언들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 장인을 가장 많이 데리고 있는 챔피언은 누구일까요? 어찌 보면 비슷한 주제 같지만 장인 유저들이 해당 챔피언으로 그만큼 랭크를 잘 올리고 있느냐 없느냐로 챔프 성능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간단히 짚어보려 합니다. 장인의 기준은 저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많은 유저들이 참고하는 전적 검색 사이트인 포우에서 30판 이상 마스터 이상 조건을 걸고 장인 수를 체크해보았습니다. 탑10에 들어간 챔피언들은 마스터, 금화, 챌린저 구간에 몇 명의 장인들을 포함하고 있을지 확인해보세요. 10위를 공개하고 영상 마지막에는 순위에 아깝게 들지는 못했지만 많은 장인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챔피언들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키아나는 언제나 장인 챔피언으로 유명합니다. 현재도 총 13명의 키아나 장인들이 천상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선 마스터 이상 키아나 지표부터 확인해볼까요? 마스터 이상 구간 키아나는 승률 54.3%, 픽률 7.8%, 밴율 2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지표죠. 11.23패치부터 현 패치까지 쭉 마스터 이상 구간 키아나는 승률 54%대, 픽률 6에서 7%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키아나가 천상계에서 사랑받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다른 암살자들보다도 더더욱 대처가 어렵습니다. 다른 암살자 챔피언인 르블랑, 제드 같은 경우는 논탁의 스킬을 염두에 두고 회피를 하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키아나는 EQ 연계가 제드의 표창이나 르블랑의 사슬보다 훨씬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EQ 연계 이후 이어지는 궁 콤보로 대처 불가능한 암살각이 나와버리니 천상계에서도 쉽게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다른 강점으로는 W 스킬에 달려있는 추가 이동 속도에 있습니다. 이속 증가 덕분에 빠른 로밍이 가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용이합니다. 특히나 이번 12.1패치 텔레포트가 너프를 받으면서 더더욱 로밍의 강점이 있는 키아나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챔피언 난이도도 높습니다. 수풀 Q의 활용도, 자발 2 궁극기 콤보 등이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철권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천상계 구간에서 키아나는 쭉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디에고는 출시 첫날부터 롤 10년을 한 유저들을 위한 챔피언이다 라는 말이 있었죠. 그만큼 디에고를 100% 다루기 위해서는 디에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챔피언들의 숙련도 또한 필요 불가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상계 유저들은 일반 유저들에 비해 훨씬 다른 챔피언들에 대한 이해도나 스킬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디에고를 운용할 때 패시브로 생성된 망령을 사용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패시브를 아껴두었다가 디에고의 스킬을 모두 사용한 뒤 망령으로 딜링을 이어나간다거나 망령 사용 시 지정 불가가 되는 효과를 이용해 스킬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요소를 활용한다면 난전에서 디에고는 최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상계에서는 난전이 매우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비에고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외로 현재 비에고의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마스터 이상 구간 승률 47.5%, 픽률 17%, 밴율 4.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선 초반 교전 단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 난전이 강력한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망령을 먹지 못했을 때 한타 기여도 차이가 심하다는 점 등 여러 요소가 천상계 비에고 지표를 좋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정글 챔피언들이 리신, 니달리, 그레이브즈, 신짜오 등 만만한 챔피언이 하나 없기 때문에 더 초반 교전에서 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룰루는 유틸포트계의 국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챔피언이죠. 그만큼 무난한 라인전, 무난한 한타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W 변이 스킬은 타겟팅 CC기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스킬입니다. 적을 포커싱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스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아군을 케어하기에도 적을 견제하기에도 안성맞춤인 룰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천상계 구간 자주 등장하는 원딜들 봐도 합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이즈 룰루, 징크스 룰루, 캐틀 룰루, 아펠 룰루 등 어떤 원딜과 조합을 하더라도 든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때문에 충분히 선픽으로 뽑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룰루 유저들이 천상계에 다수 등장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마스터 이상 룰루의 지표는 승률 52%, 픽률 17.6%, 밴율 20.4%로 매우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류 서포터 중에서는 쓰레쉬를 제외하면 상대 전적 열세를 기록하고 있는 챔피언이 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일반 유저들과 달리 스킬 마스터 순서를 2스킬 3레벨 이후 W 선마로 가져가는 WEQ 마스터 빌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공유를 드립니다. 다음 챔피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상계 하면 니달리, 니달리 하면 천상계죠. 어떤 챔피언이 가장 티어별 실력 차이가 많이 나뉘냐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부실골에 니달리는 니달리가 아니거나 부실골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일까요?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 현재 니달리는 승률 51.4%, 픽률 16.7%, 벤율 2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래티넘 이상 구간에선 니달리가 픽률 10.7%, 벤율 7.6%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픽률과 벤율에서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니달리가 천상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정글링이 정말 너무나도 빠릅니다. 잘하는 정글러일수록 정글링 3초, 5초 빠른 것이 한 박자 빠른 갱킹으로 이어져 차이를 벌려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글링 하나하나에도 여러 디테일을 섞어가며 어떻게 스킬 분배를 하고 어떻게 무빙을 하면서 정글링을 해야 할지 고심을 하는 게 천상계 유저들이거든요. 그런데 니달리는 적 챔피언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른 정글링으로 상대가 어떻게 정글을 돈다 하더라도 니달리보다 빠르게 도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성장 차이, 갱킹 차이, 라인 개입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 스노우볼이 쭉 굴러가는 게 바로 천상계 게임입니다. 정글러의 기본을 그 어떤 챔피언보다도 잘 수행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니달리는 천상계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사용할 수밖에 없는 챔피언입니다. 정글에 니달리가 있었다면 서포터에는 이 친구가 있죠. 바로 쓰레쉬입니다. 지난 11시즌 꽤나 많은 너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하게 서포트 왕좌를 지키고 있는 쓰레쉬입니다. 쓰레쉬가 사랑을 받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재다능함일 것입니다. 우선 CC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Q 스킬은 적중하기만 하면 쿨타임이 3초나 감소하기 때문에 후반에는 맞추기만 하면 3초 이하의 쿨타임을 가지는 스킬로 변모합니다. 또한 이 스킬은 활용하기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모두 대처가 가능합니다. 갱호응 상황에서는 클래식 입도 호응이 가능하기도 하고 반대로 레오나의 이스킬이나 리신의 음파같이 적이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역으로 밀쳐내는 것도 가능하죠. 여기에 쓰레쉬의 꽃인 랜턴은 아군 딜러를 케어해주기에 최적화된 스킬입니다. CC면 CC, 아군 케어면 케어, 어떤 역할이라도 모두 수준급으로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장인 유저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스터 이상 구간 쓰레쉬는 승률 49.8%, 픽률 19.7%, 벤율 2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쓰레쉬는 언제나 무난한 선픽이 가능 최고의 천상계 서포터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먼저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 이즈리얼의 지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승률 47.9%, 픽률 26.6%, 벤율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픽률이 매우 높긴 하지만 승률 자체는 아무래도 다른 원딜들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먼저 이즈리얼의 장점부터 간단히 짚어보자면 그 어떤 챔피언을 상대로도 충분히 반반 라인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라인전이 불리할 때 아군 서포터가 로밍을 가도 혼자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꼽힐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무라마나가 나오기 전 딜로스 타이밍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냥 안정적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챔피언입니다. 그래도 선픽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해준다는 점에서 천상계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장인 수가 많은 챔피언 5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프리시즌 취소 변경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징크스입니다. 당연하게도 챔피언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 보니 장인들이 여럿 등장하였고 천상계의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요. 먼저 현 징크스의 지표는 승률 52.6%, 픽률 26.4%, 벤율 13.1%로 현 마스터 구간 원딜 중 가장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기본 스탯 버프로 기본 체력 61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초반 라인전만 버텨낸다면 Q5레벨 사거리 725라는 어마어마한 사거리를 자랑하기 때문에 천상계에서는 애용하는 유저가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었죠. 사거리 차이를 바탕으로 한 선공권 그리고 카이티 능력을 10분 활용 가능한 천상계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징크스는 이번 12.1 패치 철각궁 너프의 영향을 피해갈 수 있었던 원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가 더더욱 상승한 원딜입니다. 앞으로도 너프를 받지 않는다면 천상계 구간 최고의 지표를 보여줄 징크스입니다. 3위부터는 급격히 장인의 수가 많아집니다. 4위였던 징크스 장인 수가 18명이었던 것에 비해 리신은 벌써부터 27명인 모습이죠. 리신, 롤 정글 챔피언의 대명사인 챔피언입니다. 당연하게도 천상계에서 장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천상계 정글 유저라면 모두 리신을 잘 다룰 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리신 유저가 그냥 장인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적당한 정글링 속도, 매우 뛰어난 갱킹, 강력한 초반 교전, 방어를 이용한 어그로 핑퐁, 궁극기로 적 딜러진 배달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팔방미인 정글러가 바로 리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들은 결국 리신 숙련도가 높아야만 가능한 것들이고 천상계에서는 리신 숙련도가 문제되는 일은 웬만해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리신의 지표는 승률 51%, 픽률 32.9%, 벤율 30.8%로 정글 챔피언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르마는 이번 12.1패치 특히나 더 티어가 올라온 챔피언입니다. 지난 패치까지만 해도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 2티어에 머물러 있었지만 현재는 서포터 1황 자리를 꿰찬 모습이죠. 우선 첫 번째로 쓰레쉬보다도 더 뛰어난 3픽 카드로서의 가치입니다. 룰루와 마찬가지로 캐틀 카르마, 이즈 카르마 등 여러 주류 원딜들과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여기서 룰루와 차이가 나는 점은 룰루는 진 룰루 조합을 완성하기가 조금 껄끄럽지만 진 카르마의 경우 충분하다 못해 매우 좋은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라인전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웬만한 매치업을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천상계 구간에서 라인 주도권을 가졌을 때 시야 장악, 오브젝트 컨트롤, 로밍, 파워 압박 등 수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르마는 현재 최고의 서포터입니다. 특히 이번 패치 카르마의 티어가 올라온 이유는 텔레포트의 너프로 적 라이너가 바텀에 쉽사리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카르마는 더욱 안정적으로 상대를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게 되었죠. 보셨다시피 현재 픽률이 무려 26.6%에 달하기 때문에 자연히 천상계 구간에서 자주 플레이하는 유저가 다수 등장했고 총 30명의 장인 유저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진입니다. 마스터 이상 구간 픽률이 무려 38.7%, 말이 필요할까요?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 라인을 막론하고 가장 높은 픽률을 가진 챔피언입니다. 당연하게도 장인 유저의 수가 1위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선 현재 진은 12.1패치 텔레포트의 변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적 라이너의 텔 개입이 거의 사라진 상황 속에서 강한 라인전은 이점으로 스노우볼을 굴리기에 용이합니다. 그러면서도 진 본인은 E스킬, 더츠로 라인의 아군 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라인전 구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령 라인전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W 살상연희와 궁극기 커튼콜로 충분히 1인분 역할 수행이 가능하죠. 여기에 다른 원딜 챔피언들은 코어 아이템이 갖춰지기 전 플레이메이킹이 거의 불가능한 것에 비해 진은 그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게임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천상계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챔피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탑10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아쉽게 순위에 들지 못한 챔피언들도 지금 소개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챔피언들이 여기에는 있었을까요?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